우리 오늘도 그렇고 박근혜 후보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다른 경선 후보들은 다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떨어지신 게 아니라 이제 대충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죠? 이렇게 쭉 나가실 건지 어쩔 건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지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다지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셨다고 하네요. 아니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시는지 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YS 시절처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의도인지 어쩐지 알 순 없지만, 어쨌건 찾아가서 저는 우리 당이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우리 당이나 아니 뭐 당까진 필요 없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안 되겠니? 예, 아무튼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지금은 이제 토끼가 사자를 잡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자기고 사자가 박근혜 후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아주 그냥 멋진 말을, 저는 이분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을 정말 오랜만인데요. 예, 아주 멋진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박근혜 후보는 사자가 아니다. 그건 아주 칠푼이야. 사자 못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네요. 어머! 칠푼이, 칠푼이는 보통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죠? 좀 모자라는 사람들. 이게 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박근혜 후보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어찌됐건, 뭐 이렇게 독재자의 딸이고, 역사의식이 좀 그렇고,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비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분이 굉장히 뭐 카리스마 있으시고, 예, 이게 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만은, 제 생각하고는 또 다른가 봐요. 가까이서 더 많이 지켜보신 분이니까, 뭐, 그분이 맞을 수도 있는 건데요. 전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지, 가까이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건 아주 7분이야, 라고 일가를 하셨다는, 네. 한 9분이 정도. 너무 박했다, 그죠? 한 9분이 정도 해주지. 7분이가 뭔가요? 9분 정도 해주지. 8분이도 안 딸리는데. 그죠? 이거 7푼이, 7푼이 너무, 그래도 9푼이 정도는 해주지. 참, 이거, 그죠? 안 되겠네, 이 사람 참. 아무리 그래, 어른이라 그래도. 그래도 좀 쓰시지. 7푼이 너무 했다. 8푼이도 아니고, 그죠? 9푼이 정도 해주시지. 안타깝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참에 이렇게 된 거,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같이 이렇게 반박계로, 이렇게 종북 반박계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달걀 좀 맞으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종북 좌파 소리 좀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모처럼 이렇게 멘트가 좋으셔가지고요. 김영삼 대통령 아무래도 이렇게 요즘 갑자기 전두환 전 대통령 활동이 잦아지시니까 약간 좀 긴장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세요. 앞으로도 쭉쭉 나가주시길 바랄게요. 네, 9분이 정도로, 예, 저는 해드릴게요. 7분이 너무 했다, 그죠? 아무리 그래도, 이, 박근혜 이 후보의 위치가 있는데, 7분이 좀 심했고, 우리 9분이 정도로, 정리를 하자고요. 그죠? 네. 마지막 곡, 사랑을 위하여 김종환의 노래, 들려드릴게요.